안녕하십니까. 세무특별자치체육행정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회혁신시비엘 요팀입니다. 저희 팀은 한나미 교수님 지도하에 김도훈, 차서영, 장순, 전지현, 최종만, 장지원, 구경욱 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연구 목적, 세부 진행 사항, 연구 결론, 최종 성과수 공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시비엘 6팀의 연구 목적은 크게 세용시 체육회 행정고도화 방안 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엘리트 체육 및 균형 발전 방향 수립, 안정적인 예산 확보 마련, 세용특별자치체육회와 종목단체 간의 소통을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문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체육회 자율성 확보와 재정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논문을 찾아보며 로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조항들을 찾아보며 지방체육회의 의무와 경제적 자립 기반의 토대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조항들은 지방체육회의 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 지방체육회는 산하법인이 아닌 법적 특수법인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체육회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또한 얼마 전 강원도체육진흥조례 개정으로 강원도체육회가 강원도로부터 전전예산의 최대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도 집중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축구협회, 레슬링협회를 방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실무자 면담으로 저희 연구의 중간 진행 상황을 논의하며 의견을 얻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세종에서 진행된 2022년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챔피언십에 직접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종시 체육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36홈플레이를 견학하며 스포츠와 다양한 산업들을 접목한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성희 과장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세종시 체육회가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호 대한체육회 방문에 김성화 과장님과 심상훈 부장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지방체육회 행정고도화의 중요성과 행해야 할 목적 사업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지방체육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 저희는 세종시 체육회 행정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4월 한 달간 저희가 직접 뛰며 조사한 세종특별자치시 회원 종목 단체 현황, 지방체육회와 관련된 법 조항들,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분석을 위해 시행한 패스트 분석과 수업 분석 등을 포함한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체육회와의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을 담아 객관적인 시선에서 세종시 체육회를 바라보고 행정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6팀이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행정고도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로부터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세종시 체육회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회의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 체육회 자체 고도화 방안입니다. 우선 세종시 체육회 직원들의 종목 단체를 향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목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새 단장을 통해 홈페이지만으로도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목 단체 고도화 방안입니다. 사무실 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합니다.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동호인과 생활체육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최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종목단체가 직접 국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체육회를 세종시 체육회에서 분리해야 하며 현 세종시 체육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읍면동장과 읍면동체육회장을 분리하는 민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6월 13일 오전에 세종시 체육회 경기운영팀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을 초청하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안들이 체육회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인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 새 단장 등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발표회를 통해 저희가 연구한 해결 방안을 세종시 체육회에 직접 전달하면서 저희 6팀의 프로젝트를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시한 방안들이 얼마나 채택되어 세종시 체육의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혁신 12회 6팀 통합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